안녕하십니까. 강호해발TV입니다. 네, 여기는 장보고 무역선 체험관입니다.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는 무역선입니다. 당시 장보고 장군님이 타고 다니던 배를 조금 축소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 배고요. 한번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보니까 저 줄을 잡고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신기합니다. 저 줄을 잡고 어떻게 배를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네, 올라갑니다. 영차, 영차. 이야, 체험 끝. 저기는 장보고 장군님 인물 동상 중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저렇게 큰 게 없답니다. 높이가 무려 31.7m. 12억을 들여서 산책로 조성하고 파고라 조경사업 해가 장보고 장군님의 동상을 이렇게 여기다 모셨습니다. 저 용감한 저 모습. 야, 주차장에 저기 수많은 인파가 있어야 될 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차가 이래 좋은 곳에 왜 안 와보는지. 현지인도 이렇게 안 온다면 외진이 올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인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없습니다. 장군님에 대한 관심이, 진도 자체도 이렇게 관심이 크지 않은데, 하물며 외지에서 차를 몰고 구태여 여기에 오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로 보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다가 장보고 장군 동상을 안 봤다면 평소에 장군님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금필 장군, 고려의 신순겸 장군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싸움 실력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장군은 어디까지나 싸움입니다.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해상에서든 육지에서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움에서 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 모양의 건물 됩니다. 경문들이 저 안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물이니까요. 배 모양까지 해놨으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체험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심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또 다른... 아, 네.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이제 박물관, 일종의 이제 기념관인데 박물관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항상 이순신 장군의 박물관, 기념관도 그렇듯이 거의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기념관을 한번 돌아보실 건데, 예, 이것이 2008년에 예,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안에 내부 공사하고 26억 원어치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잘 해놨는지, 입장료를 뭐 지불하고 2,000원입니다. 뭐 이런 데를 제가 한두 번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뭐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들어가 봤자 또 장보고 장군님하고 관계되는 거는 또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한 걸 해놓고 장보고 장군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뭐 시장에서 사오는 갑옷 이런 것도 걸쳐놓고 입어봐라, 그래 사진 찍고 가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 뭐 이런 거 장보고 이름 보고 이런 것도 있고, 저 가짜배기 배 저런 것도 있고, 해상왕 장보고. 요즘은 기념관에 주로 저런 그래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픽과 그림 조각이들, 그리고 이제 만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마음껏 시간을 때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제가 지금 이 큰 건물에 저와 또 해설사 한 분, 그리고
안내원 한 분, 이 세 명이 이 큰 건물에서 빵빵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만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저 그림 쪼가리 저렇게 그려놓고 아 이게 장보고다. 자 이래 다녔다 지도 이런 것도 보고 항해 시작 해놓은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바다 그림 저런 거 뭐 도대체 이거 보고 나와도 장보고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거는 들어올 때나 안 들어왔을 때나 하나도 머리에 남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저것들도 뭐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짜내 봐도 뭐 우리 장보고 장군님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저거는 예 터치 일어났습니다. 자 해볼게요. 터치 아 복주머니가 나옵니다. 자 이 이것도 터치 네 요거는 퍼파워는 중국 베이징에 있다. 이거 OX 기저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아 저거는 뭐고 연꽃하고 야 이 장보고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이런 거 뭐 하고 뭐 장보고 장군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더 쩌는 게 있습니다. 자, 또 보실게요. 터치. 자, 이건 뭘까? 궁금. 궁금. 이야, 그래픽입니다. 사업, 연애, 학업, 재물. 이야, 이것만 눌리면 이런 것이 이래 훌륭하게 막 쏟아집니다. 야, 여러분 이런 것들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는 오직 장보고 기념관에 오셔야만이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장군님께서 무역품과 금을 싣고 다니셨다 합니다. 이겁니다. 장보고 장군님께서 야, 막 하늘에서 장보고 장군님의 그 업적을 막 칭송하는 듯한 아, 저 쏟아짐. 예. 과연 장보고 장군님의 기념관 답습니다. 예,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기는 참 편합니다. 위험 저런 것도 있고요. 예. 안 떨어지게끔 저런 가드도 철저히 해놨습니다. 예, 안전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또 이거는 와 이런 것도 또 처음 봅니다. 저것은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장보고 장군님이 저거 이제 많이 싣고 다니던 그 도자기 되시겠습니다. 이제 저런 거 싣고 다니면서 팔고 이제 이윤도 좀 남기고 그러셨겠죠? 돈도 많이 버셨답니다 장군님께서. 예, 돈도 많이 벌고 또 지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인근에 있는 섬 저것도 장보고 장군님하고 한건 연관시켜서 한번 개발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 걷기는 좋아 보입니다. 멋집니다. 안녕히 계세요.